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임종간호 두 번째 시간으로 우선 통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암 환자들이 겪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증상 중 하나인데요. 초기 암 환자의 30에서 50%, 진행성 암 환자의 60에서 70%, 말기 암 환자의 80에서 90%가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60에서 70%가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앞 시간에 호스피스란 죽음을 전제로 하고 남아있는 삶을 가치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남은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게 느껴질까요? 따라서 호스피스 간호에서는 통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통제를 많이 먹으면 중독된다. 그래서 효과가 떨어진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말기 암 환자는 회복을 전제로 하는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내성이나 중독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통증을 견뎌내고 그럼으로써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게다가 마약성 진통제 자체가 그렇게 중독성이나 부작용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먹는 약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먹는 약도 있고 뭐 패치도 있고 그래도 안 되면 주사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면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암 자체에 의한 통증이 65%입니다. 암이 뼈나 신경계를 침륜하거나 기타 장기를 눌렀을 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암 치료와 관련된 통증이 25%입니다.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과 관련된 통증입니다. 그리고 암과 관련 없는 통증이 10%인데요.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는 두통이나 근육통 등을 의미합니다. 통증을 평가할 때는 보통 그림을 그려서 통증 부위의 원이나 점으로 표시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통증이 심한 부위에 X표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통증의 성격을 보시면 통증은 내장통, 체성통, 신경병증적 통증 이렇게 나누는데요. 내장통은 내부 장기에 관련된 통증으로 발생 위치가 애매해서 경련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층부에서 쥐어짜듯이 누르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오심, 구토, 발한을 동반합니다. 체성통은 피부, 근육, 뼈에 관련된 통증으로 보통 특정 분야에 나타납니다. 찌르는 듯 하거나 쑤시는 듯 혹은 박동성이나 압박감으로 표현되며 국소적으로 둔한 통증의 양상을 보이고 뼈 전이 수술 상처 부위에서 잘 나타납니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말초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해당 신경 지배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는데요. 발작적이고 칼로 벤 듯한 통증, 특정 부위가 타는 듯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상당량 복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의 강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여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척도들은 성인 간호학 시간에 보셨을 건데요. 통증의 강도는 긴급 정도, 진통제의 종류, 투여 방법, 용량 등의 치료 결정에 매우 중요한데요. NRS, 숫자 통증 등급이란 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0에서부터 10까지의 통증의 강도를 설정해 놓고 이 세상에서 내가 겪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정도의 통증이 10이고 통증이 없는 정도를 0이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통증이 몇 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표시한 점수의 숫자를 따라서 평가하는 것인데요. 0은 통증 없음이고 10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고 했을 때 1에서 3점은 경증의 통증, 4에서 6점은 중등도의 통증, 7에서 10점은 중증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바스,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이거는 환자가 지각적으로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척도표에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점수 평가가 가장 비침습적이고 개념이 간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0에서부터 10까지가 있는데요. 실제로 100cm의 길이에 선을 그어놓고 0에서 10까지 설정을 해요. 다음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해요. 환자가 그 선에서 어느 지점에 대고 내가 한 요 정도로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에 길이를 실제로 재보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76cm가 나오면 이 사람의 통증 점수는 10.6점인 것이죠. 다음은 페이시스 페인 레이팅 스케일.
안면 통증 척도인데요. 사람의 안면 표정을 그림으로 제시해서 통증의 척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영유아나 소아들, 언어적으로나 숫자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3세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증의 유형입니다. 통증은 급성통증과 만성통증으로 나눌 수가 있고, 만성통증은 지속적 통증과 돌발적 통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통증은 신체조직이 손상되고 있는 신호로 나타나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지속되고 조직 손상이 치유되면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양상입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나타났다가 그 원인이 해결되면 사라지는 통증이에요. 만성통증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통증으로서 암이 진행될수록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돌발성 통증은 평상시 통증을 넘어 일시적으로 악화된 통증으로 짧은 시간 지속되고 하루 여러 번, 여러 차례 발생합니다. 강도는 보통 중증도에서 중증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통증 조절 방법 중에서 약물요법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약물치료는 통증을 치료하는 가장 주된 방법으로서 비마약성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 진통보조제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사용합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우선 먹는 진통제를 우선 사용합니다. 약을 건너뛰거나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항상 시간에 맞추어서 규칙적으로 복용합니다. 통증이 잘 조절되던 중에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돌발성 통증에 대비해서 속효성 진통제를 미리 처방받아서 사용합니다. 즉, 통증에 대비해서 미리 처방받아서 규칙적으로 복용하되 약을 복용함에도 돌발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속효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두었다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진통제 복용 후 통증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자주 평가하고 담당 의사에게 이야기하고 통증 조절이 부족하면 진통제 처방을 변경받도록 합니다. 통증 정도에 따른 진통제 사용은 WHO 3단계 진통제 사다리의 약물 사용 지침을 따릅니다. 다음은 WHO의 진통제 사다리인데요. 1단계 경한 통증은 1점에서 4점으로 비마약성 진통제가 사용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쓰는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진통제를 사용했는데도 통증이 지속될 때에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2단계 중등도 통증은 5점에서 6점 정도로 비마약성 진통제와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는 코데인과 트라마돌입니다. 3단계 중증 통증은 7점에서 10점으로 처음부터 강한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을 사용합니다. 네, 진통제의 종류는 크게 비마약성 진통제와 마약성 진통제가 있는데요. 비마약성 진통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약물이죠. 타이레놀, 타이레놀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NSAID가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신체적인 의존성 및 내성이 없고 해열작용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천정효과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효과가 없고 용량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부작용만 증가하는 것이죠. 이 비마약성 진통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위장장애, 신장장애, 천식유발 및 악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성 진통제인데요. 마약성 진통제는 약한 마약성 진통제가 있고 또 강한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약한 마약성 진통제는 코데인, 트라마돌 등이 있고요. 강한 마약성 진통제는 몰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이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했을 때 내성이나 신체적 의존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마약 중독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천정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 용량의 제한 없이 증량할 수 있고 용량의 증량이 마약 중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마약성 진통제 부작용 관리입니다. 변비, 구역, 구토, 진정, 졸림, 호흡 억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 치료 방법에는 신경블록, 상상요법, 기분전환, 마사지, 지압, 냉찜질, 온찜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다음은 호스피스와 생명윤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조디와 메리의 이야기인데요. 2000년 영국에서 태어난 샴 쌍둥이인 메리와 조디. 저 그림을 보시면 메리의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춘 상태예요. 그래서 조디의 심장으로 메리가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심장으로 둘의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좀 부담이 컸겠죠. 빠른 시간 내에 분리하지 않으면 둘 다 죽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분리를 하게 되면 메리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를 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생존하겠지만 조디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은 둘 다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분리 수술을 해서 조디라도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메리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춰져 있었기 때문에 조디의 생명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장과 폐 하나를 가지고 둘이서 살아야 되니까 과부하가 생기죠. 결국은 조디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리가 조디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건데 메리는 조디에 대해서 무고한가? 당시의 의사들은 수술을 해서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부모는 둘 다 소중한 자식이기에 어느 한 명을 살리고 어느 한 명을 죽일 수 없다면서 수술을 거부했어요. 결국 의사들이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 분리수술을 하도록 명령을 해서 수술이 시행되었어요. 결국 메리는 죽고 조디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자고 주장한 의사, 수술을 거부한 부모는 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아기들의 생명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조디와 메리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어떤 판단도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고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한쪽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이렇게 생명윤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공학 분야의 발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도덕적 문제들을 가리키는데요. 일반적으로 의료윤리들을 가리킵니다. 생물학과 생명과학들로부터 비롯되며 인간의 행복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가리키는데요. 주로 인공수정, 인공유산, 안락사, 뇌사, 동물실험 등의 분야에 대해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큰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최초로 인공수정이 시행되었을 땐 엄청난 이슈였고 논란이 됐었어요. 인공수정을 할 때 딱 한 번만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자와 정자를 여러 번 채취해서 인공적으로 결합을 시도하게 되는데 실패하거나 성공은 했으나 뭐 문제가 있는 경우 버리게 되잖아요. 수정이 된 수정란은 인간인가? 즉 수정이 되는 순간 생명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생명으로 인정할 것인가? 학자들마다 그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수정된 순간을 생명으로 본다면 수정되었으나 폐기되어진 존재들은 인간으로서 태어날 권리를 박탈당해버린 것은 아닌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공유산은 또한 아이의 생명을 부모가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락사와 뇌사, 동물실험 등도 관점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키고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윤리의 쟁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치병에 걸린 환자에게 치료진이 대단한 병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어린이 혹은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정신적인 손상을 입은 환자의 자율성도 인정해야 하는가? 아까 메리와 조디에 의해서 보았듯이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 아이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수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그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환자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담당 의사와 환자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의사의 판단이 전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환자 자신의 문제니까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의사의 판단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법인데 반해 환자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다면 어떤 판단이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참 어렵죠. 생명윤리는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 판단이 최대한 공정하고 최소한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생명윤리의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자율성이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 행동 과정을 결정하는 행동 자유의 한 형태로서 결정에서의 자주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행동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자신이 선택해서 행한 행동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정직인데요.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정직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선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진실된 것만 말하고 거짓말이나 속임을 하지 않을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악행금지인데요.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을 피하거나 해가 될 만한 위험을 피하는 것이죠. 해가 될 위험성과 고의적인 유해성과의 차이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가해를 주는 것과 상해의 위기가 가해지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다음은 선행입니다. 타인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유해성보다는 이타적이고 효용적인 것인데요. 선행의 원칙은 선을 행할 것을 원하거나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와 요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밀 유지인데요. 환자의 개인차와 독자적인 인격을 존중하며 성실히 돌보는 것입니다. 환자의 사생활을 유지시킬 의무와 환자의 비밀을 지킬 의무는 간호윤리와 의학윤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는 분배의 원칙으로 인간의 권리가 그 발달 정도에 따라 각기 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간은 자신이 해야 할 의무와 할 것에 대해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 의무와 권리를 뜻합니다. 성실은 자율성의 원리와 독자성으로부터 기인되는 도덕률이며 성실은 규율보다 강한 것입니다. 네, 사전 동의는 환자로부터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서 시행될 치료와 처치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 조건을 뜻합니다. 다음은 선의의 간섭주의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유에 대한 간섭이 전적으로 강제당하는 당사자의 복지, 선, 행복, 필요, 이해, 관심,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그런 간섭을 의미하는데요. 개인의 자유가 자선을 명분으로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사전 의사결정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의식이 맑을 때 자신의 생명에 대한 조항이 유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한 비통상적 치료 및 간호에 의해 삶을 연장시키지 않겠다라는 바람을 진술한 것입니다. 내용은 삶의 기간을 단축시키더라도 통증과 고통 경감을 위한 투약을 인정하는 것, 지지 간호 및 안위 간호를 제공하는 것, 인공호흡기 부착, 심폐소생술, 비위관 영양 공급, 병원보다 가정에서 임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국내법상 사전의사결정 효력이 법적으로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양식이 없는데요. 각 병원마다 각자의 양식을 가지고 쓰는데 사전의사결정서, 사전의료지시서, 의료위임장 등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서울의료원의 양식을 가지고 와봤어요. 다음은 심폐소생술 금지입니다. DNR은 심폐정지가 발생했을 때 CPR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DNR이라고 하면 CPR을 제외한 모든 치료를 제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DNR을 결정을 해도 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죽음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뇌사에 관한 문제인데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뇌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뇌사를 인정하지 않으면 환자, 가족, 그리고 병원의 막대한 소모적 비용 지출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고요. 뇌사를 인정하게 되면 이식을 위한 장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별도의 기준에 의거해서 안락사 시술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의사가 비록 환자의 뇌사를 진단하고 확인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사 문제는 종교적, 철학적, 사회적 이해가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만약 죽음이 어떤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면 뇌사는 죽어가는 과정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며 따라서 뇌사는 죽음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뇌사의 오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요. 뇌사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식물인간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뇌사를 인정해서 더 이상 간호를 제공하지 않고 죽음을 종용하게 된다든지 장기 이식을 시행하게 되면 살 수도 있는 생명도 죽는다는 거죠. 다음은 안락사인데요. 안락사에 대한 논쟁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며 진통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고통을 빨리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희망이 없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환자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안락사를 인정하게 되면 안락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고통이 견디기 힘들 때 일시적인 감정으로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때 쉽게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을 죽여놓고 당사자가 원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그 사회 전체가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로 변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진통제로 전혀 조절할 수 없는 통증이 있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스피스 간호를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정말로 안락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처음에 안락사를 요구하는 환자가 연구 대상 중 70%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호스피스 간호를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한 다음에 다시 안락사를 하고 싶은지 질문을 했을 때 안락사를 원하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안락사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호스피스 간호를 제공을 한다면 굳이 안락사를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방금 안락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안락사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의 어원은 그리스어 유타나시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여기서 유는 좋은, 타나토스는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안락사는 가장 중립적인 의미로 좋은 죽음을 뜻합니다. 한자 역시 편안할 안과 즐거운 락을 써서 편안하고 즐거운 죽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 즉 안락사란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목적으로 행하는 인위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안락사는 조절되지 않는 고통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낼 의도를 가지고 가해지는 중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안락사는 소극적인 안락사와 적극적인 안락사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죽게 하는 거예요.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안락사는 환자에게 직접 치사량의 독극물을 주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건데요. 좁은 의미에서의 안락사를 뜻하고 보통 안락사라고 하면 적극적인 안락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죽음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데요. 이쯤에서 현대의학이 개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선 회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복되지는 않고 단순히 이렇게 수명이 쭉 연장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단순히 수명만 쭉 연장할 경우에 계속 치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만약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치료를 하게 되면 쭉 생명 연장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단을 하게 될 때 그 중단의 방법이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느냐 소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느냐 이렇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면 바로 이렇게 죽음으로 가게 되고 소극적인 안락사를 시행하게 되면 서서히 이렇게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안락사의 세계 현황입니다. 세계 최초로 2001년도 4월 달에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에서는 2001년 5월 안락사를 합법화했고요. 프랑스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고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에서는 타인의 안락사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오리건주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1994년도에 안락사 허용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원래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부분적으로 합법화되고 있는데요. 안락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10명 중 7명이 소극적 안락사에 한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2018년부터 부분적인 안락사가 허용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모든 병에 대해서 허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암이나 만성 폐쇄성 질환, 에이즈 등 몇몇 말기 상태의 치료가 완전하게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서 전문의 한 명이 동의를 해야만 안락사를 허용하고요. 환자의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킬란 사건입니다. 1975년도 4월 14일 당시 21세였던 미국 여성 카린 킬란이라는 여성이 생일 파티에 참석해서 놀다가 약을 먹고 술을 마시고 바로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병원에서 6개월간 정맥주사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과 가톨릭 해석에 따라서 풍의와 전원 속에서 죽을 수 있도록 산소 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 의사가 거절했어요.
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서 산소호흡기 제거가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판결을 받아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는 즉각 항소를 했고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의사와 병원 당국이 찬성을 한다면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도 좋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뇌사상태가 아니라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후 9년간을 더 살다가 1985년 6월 13일 감염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테리 시아보 사건이라고 안락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테리 시아보는 1990년도 2월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심장 발작을 일으켜서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남편 마이클이 3년 뒤에 그녀가 보조장치를 통해서 삶을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생명보조장치를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 테리라는 사람이 돈이 좀 많았나 봐요. 테리 시아보의 부모가 사위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생명연장보조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실제로 이 남편에게는 오래된 연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보조장치 제거 명령 청구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2003년 플로리다 지방법원은 테이시아보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며 보조장치를 떼서 좋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동생인 잽 부시가 보조장치 제거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6일 만에 다시 보조장치가 끼워집니다. 이후로 15년간 식물인간으로 영양공급 튜브에 의존해서 연명해 오던 테리 시아보는 지난 2005년 법원의 판결로 튜브가 제거된 지 13일 만인 31일 오전에 사망하게 됩니다. 다음은 보람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1997년 12월 김모 씨는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머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서울시립 보람의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뇌수술을 받는데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집안 형편상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사의 진단을 따라서 남편의 퇴원을 요구하였고 의사 양모 씨 등은 퇴원을 하면 바로 죽는다라고 말렸지만 결국 사망하더라도 법적으로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받은 다음 퇴원을 시켰어요. 당시 수련이었던 강모 씨는 병원 구급차를 이용해서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했으며 김 씨는 5분쯤 뒤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7년간 법정 공방 끝에 2004년 두 명의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적극적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보키언 사건입니다. 케보키언은 1990년부터 130명의 안락사를 도와 죽음의 시술자 또는 신의 대행자로 불리운 미국의 의사였는데요. 1998년 9월 루게릭 병 말기 환자 토마스 유크에게 독극물을 주사해 안락사시키는 장면을 홈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두 달 뒤에 방송 내에서 그 비디오를 방영하였는데요. 재판에 넘겨졌으나 뭐 무죄, 재판 무효 등으로 법망을 벗어났던 케보키어는 2005년 4월 2급 살인죄로 8년 6개월간 복역한 뒤 가석방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사회에서는 안락사 시술 행위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음은 간호가정입니다. 간호사정인데요. 임종 환자의 가족의 인식 상태를 사정합니다. 임종 환자만 모르는 상태인지 서로 모르는 척하는 상태인지 공개적으로 모두 알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상태인지를 사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 환자만 모르는 경우는 가족들이 다 알지만 대상자는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대상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는데 이런 경우 대상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모르는 척하는 상태는 서로 다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거론을 회피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거론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의료진과 얘기하는 것이 불편해서 이 문제를 일부러 거론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두 아는 상태, 공개된 상태는 대상자와 주변인들이 모두 죽음에 대해 알고 있고 죽음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다지 불편해하지 않은 경우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상태인데요. 대상자는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고 장례 절차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아는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죽음에 임박한 생리적 징후를 사정합니다. 사망 직전의 의식 상태는 정신이 명료한 상태일 수도 있고 기면 또는 혼미혼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청각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임종하기 직전에 가족들이 환자 귀에 대고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망 시간이 다가오면 가족 및 친지 등이 임종을 준비하게 되는데 임종 대상자를 더 잘 지지하거나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로 근육 긴장도 상실, 혈액순환 저하, 호흡 양상 변화, 감각 손실 등이 있습니다. 간호진단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간호계획입니다. 임종을 앞둔 대상자를 위한 간호의 주요 목표는 생리적, 심리적 안위를 유지하고 자가통제력을 유지하고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품위있고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임종 환자의 권리장전은 간호계획을 세울 때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망 장소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사망할 것이냐, 아니면 집에 모시고 가서 사망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결정하게 되고, 퇴원을 하게 되면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것이냐, 가족들은 뭐 사별 간호를 받을 것이냐, 뭐 이런 호스피스의 서비스를 의뢰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간호 수행입니다. 임종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주요 책임은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돕는 일로서 고독감과 두려움, 우울을 완화시켜주고 대상자의 안정감, 자신감, 품위, 자긍심을 지켜주며 대상자가 상실을 받아들이도록 돕고 신체적 안위를 제공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 종교적인 신을 찾거나 종교에 의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적인 간호는 종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려면 영적인 요구가 충족되고 영적 안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영적 요구는 의미 추구 요구, 용서 요구, 사랑 요구, 희망 요구 등이 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포함한 영적 활동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합병원 혹은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병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가진 병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목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원하는 종교의 성직자들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상자가 원할 때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 간호입니다. 임종 간호는 임종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간호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치료적 의사소통을 활용해서 가족과 함께 자리를 지켜주고 관심을 가져주며 위로를 해줍니다. 교육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임종 환자의 간호에 가족들이 원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사망하면 가족들이 직접 시신을 보도록 격려해서 애도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별 간호입니다. 사별하는 가족들은 상실, 사별, 슬픔, 애도라는 감정을 겪게 되는데요. 상실은 개인이 가장 의미있다라고 생각하는 물건, 사람을 잃거나 생각을 박탈당하는 것으로서 전생애를 통해 경험할 수 있으며 생리적 상실과 사회심리적 상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별은 죽음을 통해서 가까운 이를 상실한 상태를 뜻하고요. 사별 기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후로부터 남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슬픔은 상실에 대한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으로서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영적 반응입니다. 슬픔은 예상되는 슬픔, 급성적 슬픔, 병적 슬픔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애도는 개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나 방법이며 이는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은 사별 가족 지지입니다. 사별과 관련된 슬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요. 슬픔, 상실감, 죄의식 등을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있어서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고 평소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로부터 전문적인 지지를 받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사별 가족들이 슬픔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호스피스 간호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사별 간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별 가족 모임은 슬픔을 극복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모임을 연결해주고 소개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간호평가 확인해보십시오. 네, 다음은 학습학인 퀴즈입니다. 살펴볼까요? 1번, 뇌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어느 것인가? 네, 정답은 네, 5번입니다. 뇌사의 손상 부위는 뇌관을 포함한 뇌 전체고 대뇌만 손상된 것은 식물인간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고요. 심장 박동을 제외한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예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사망하게 되어 있어요. 고로 장기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2번, 호스피스의 형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네, 답은 4번입니다. 4번이 왜 틀린 답이냐면 단점이 환자가 타 환자가 회복되어서 퇴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병원 내 호스피스가 아니라 산재형 호스피스예요. 이 병원 내 호스피스는 병원 안에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 병동 안에는 호스피스 환자만 있어요. 그래서 뭐 누가 회복돼서 퇴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볼 일이 별로 없죠. 호스피스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오는 병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산재형 호스피스는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입퇴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퇴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명윤리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정답은 예, 5번입니다. 이 생명윤리는 뇌사 안락사 문제들이 포함되고 인공수정이나 인공유산, 동물실험 등 윤리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생명에 관한 내용들이 생명윤리에 포함됩니다. 4번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조절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진통제를 사용할 때에는 중독성 같은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방을 받아서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사용하라고 했어요. 5번 임종 환자의 영적 요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적 요구가 4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답이 아닌 것은 3번 스트레스 대처 요구였어요. 네, 이렇게 임종 간호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신간호 중재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정신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